한번 보시죠. 문학은 뭐할게 없지? 보면. 현대시하고, 현대시 두 개랑 수필이 합쳐진 거 한번 볼게. 하던 방식 그냥 똑같이 보겠습니다. 19번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19번. 자, 역시 뭐 보기 잘 보면 될것 같아. 말했지만 뭐 그냥 일반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논리성이 잘돼 있어가지고 보기 잘 따르고 있고 해보세요.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말한다. 뭐 인간 존재에 관한 거고 그런데 세계, 바라보는 세계가 크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 그러니까 이거 존재. 같은 말 반복이지? 이 세계는 크고, 거기에 작은 것 자기 나. 화자가 그렇게 되겠지, 자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양성. 그러면 또 다른 존재. 다른 존재와의 관계. 얘네가 우주 속에 이렇게 된 거지만. 하늘이 갈대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고기 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 갈대잎에 내 몸을 실었고 모르겠어. 바닷속에 창망한 물고기 위에 씻기는 한점 바위. 바위 속에 바위. 바닷속에 바위 이렇게 되는 거고. 갈대잎 위에 나.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막겠네. 바다 속에 바위나 갈대잎 속에 내가 몸을 실을 정도나 굉장히 작다란 얘기니까 여기 작은 존재겠지. 거대한 세계 속에 여기 작은 존재. 생은 갈사로, 갈사로 모르겠지만 갈수록이겠지.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래도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삶에 처해 있다고 인식, 처한 상황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네. 이렇게. 됐지? 자신의 존재가 힘겹다 정도 되겠지. 이거, 고달프다고 되어 보이니까, 몸둘 곳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 허공이라는 건큰또 세계 속에 던져진 나. 근데 나만도 아니다. 다른 애들도 그렇다. 다른 존재도 그렇다. 허공 속에 있다.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 그럼 달과 별들이란 존재도 다 세계, 우주 또는 허공 속에 있다.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이란 말은 뭐 나만이 아니며 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지.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우주의 그중에 바다도 아까 하나의 또 부분이고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바다 역시도 작은 거야. 우주로 보면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 아니 작다는 뜻이잖아. 이거 시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렇지? 이게 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이야. 이건 이거를 틀렸으면 이거를 못 읽은 거지. 이게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 일부분. 지구의 또 둘레에서 지구 둘레 그 부분을 찰랑이고 있는 부분이 바다래잖아. 또너 또한 그렇다라고 했으니 바다인 너도 또한 이 정도로 작다 이렇게. 5번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 아예 작다라고 말했어 이렇게. 화자가 자신의 사념지는 크기에 대한 깨달음 작음을 있는. 나는 그만큼 요게 아까 1번 현득지 작은 존재 이렇게 된 거죠. 1번하고 5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또 보기가 있나요?
나다. 또 있네요. 보기 보면 되지 뭐. 자,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가나다가 다 공간이네. 가에서는 우주의 공간이었고, 여기서는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어. 본질적인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맨날 하는 소리지 뭐. 공간이든 어떤 대상이든 문학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변형된다. 맨날 이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공간이 나온다. 이 공간은 주체가 여기서 뭐 화자가 될 수도 있겠지? 이 공간을 우린 주관적으로 공간을 인식한다 그렇게 되겠지.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여기는 요거를 지향. 그럼 여기 좋은 공간인가 봐. 지향. 향하는 거니까.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똑같은 거지 뭐. 추구하는 가치가 지향이지. 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또한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때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간은 사실 두 종류가 될수 있다. 구체적이거나 머릿속에 있는 공간. 적절하지 않은 거. 나에서는 땅과 하늘을 집 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조건부. 그럼 이런 자연물들, 나무와 짐승, 꽃과 벌레, 얘네들은 큰 땅에서 그냥 자기 몸만 가지고 다른 소유는 없고 땅이 지붕이고 뭐 하늘이 뭐 바다, 안방 정도 되겠지?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 부러워하는 거니까 지향이지. 얘네들이 나무와 짐승 꽃과 벌은 자연적인 삶이지. 이렇게 된 거지. 지향. 이거 지향하는 공간? 그럼 이건 자연적인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나에서는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메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계속 나에서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이라는 산의 공간에서 자연물들을 보는 거네. 그러면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섞여서 어디서나 이런 단어도 보면 되지. 어우러져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런 거지. 다에서 이제 다야 죽음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에게. 죽음이 뭔데요? 모르지. 뭐 X. 통쾌한 줄만, 통쾌한 줄로만, 그럼 안 통쾌할 수 있다는 거지.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 내가 보기에는 죽붕이 좋은 것 같은데, 화자 입장에서는. 프로스 같은데, 통쾌하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우, 그냥 진흙탕에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조건부 맞다는 거지. 동일한 공간인데 죽붕을 동일한 공간을 놓고 공간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 다를 수 있네. 그렇지. 지상에 사는 사람은 나는 통쾌 플러스, 하늘에 보는 사람은 진흙탕 마이너스.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마음이 무거울 때는 산으로 가는 체인하고 똑같네. 체인호라고 좀 듣고 산으로 간다. 이렇게. 공간의 이동, 산으로 갔잖아?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성정 숲속에 죽붕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무거워서 산으로, 더워서 죽붕으로, 월성정 숲으로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네. 그렇지? 마음을 해결, 더위를 해결. 5번. 나에서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구체적인 공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똑같이 나를 봐봐. 높은 봉우리, 깊은 골짜기,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그리고 4번이랑 같이 본다면 나머지 1, 2번으로 같이 본다면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건 집, 세속적인 공간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고? 현대신대, 자연이고. 근데 자연인데 여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이게 한계, 이게 틀렸겠지. 자연으로 가면 중심, 어디든 중심이 될수 있고 그만큼 넓고 자유롭다. 이런 의미로 와야 되는 거지. 중심이 있으면 여기가 딱 기준이니까 나머지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의미의 중심이 아니고 어디나 중심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걸 모르더라도 선수들이 같이 봤을 때 나에서는 지금 산을, 봉우리 골짜기를 플러스로 보고 있는데 얘만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용도 딱 답이 보여야지. 다이소는 가슴속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역도 구름과 안개처럼 붙어서 사라진다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 이것도 한계가 아니지. 지금 결정적으로 뭐야? 가슴속에 있는 이런 영역들이 사라지는 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계,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거풀때 말이 안 됐나? 지금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야. 문화 할게 없지.